안녕하세요, 모니콜라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가장 핫한 동네 중 하나인 청량리 임장기와 자세한 분석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먼저 자세한 영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청량리에 6년 동안 거주한 제 친구의 인터뷰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6년 정도 살았어요. 그 청량리에 대한 인상이 어떠세요? 그냥 좀 낡은 동네? 그 최근에도 가보셨어요? 최근에 가봤는데 약간 새로운 아파트 좀 많이 짓더라고요. 그리고 막 오피스텔 이런 것도 좀 생기고. 그렇죠. 근처에 뭐 롯데 시네마도 있고 롯데 백화점도 있고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최근에. 맞아요. 아, 그럼 혹시 청량리역 아파트 혹시 돈이 있다면 사실 의향이 있는지, 혹시 어느 정도 가격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지금보다는 더 떨어져서 한 12억 정도면 살 것 같아요. 혹시 하락론자이신가요? 네. 사실 저는 이 친구의 인터뷰를 따면서 느낀 게, 아, 지금이 청량리가 정말 저평가되어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이게 실제 거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은 그렇게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실제 시세에도 반영이 돼 있거든요. 실제로 청량리역 일대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비싸진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중위가격이 10억이라고 하는데 청량리역 일대의 경우에는 10억에 못 미치는 아파트들이 사실 아직까진 좀 있어요. 하지만 청량리역 근처에 GTX 노선이라든지 이렇게 재개발 구역이 완전히 정비가 되고 난 이후에 그때 다시 청량리 일대를 걸어보고 느껴본다 생각하면은, 아, 지금이라는 완전 다른 도시 분위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 투자의 입장에서는 저평가일 때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이 해당 입지의 가격이 본 가격을 되찾을 때, 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파는 것이 전 진정한 이 부동산 투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량리 일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지역 한번 와보시고 이제 동네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먼저 보시고 이 청량리역 일대가 재개발이 완료된 이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이 투자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시작한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너야 하나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면 당첨되면 무조건 이제 봅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은 1억 미만으로 예상하고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소진하기엔 아깝고 가점이 중간 또는 낮은 분들은 도전해볼만 하다입니다. 분양하는 평수를 먼저 보시면 30평대 물량은 조합원들이 모두 가져가 청약 물량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70제곱미터 20평, 81제곱미터 24평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분양가는 7억에서 8억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악으로 당첨되신다고 가정했을 때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다면 분양가의 10%만 계약금으로 필요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2026년 4월 입주일에 치르시면 됩니다. 잔금을 치를 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걱정하지 마세요. 24년 7월 18일 이후에 매도하실 수 있으니 계약금 10%만 넣고 전매기간 이후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총 700세대수의 중형단지 아파트고 기존 조합원들의 물량을 나눠 가지시고 남은 물량인 173세대만 청약으로 분양합니다. 청약이 한번 당첨되면 재당첨 기간이 있는 거 아시죠? 프리미엄 1억 정도에 청약통장을 태우고 실거주를 하겠다 또는 청약통장을 소진하고 전매기간 이후 분양권 시세 차익을 얻겠다, 아니면 잔금까지 치르고 청량리가 재평가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기로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청약에 넣으시면 되는데요. 글쎄요, 흑석자인 만큼의 프리미엄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투자 상황에 알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력 추천 아니고 하실 분들은 하셔라 이런 느낌입니다. 제 하이루체 주변에 아파트가 없어서 답심리랑 비교하는 게 느낌이 비슷한데 한번 보시면 청계 한신 휴플러스가 59제곱미터 9억 5천원 올라와 있고 이제 97년식 구축 아파트가 8억의 호가가 올라와 있는데 실제 거래 가격은 7억 중후반에 거래가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청량리 롯데캐슬이 비슷한 평수에 8억 정도 분양하니까 이 시세와 비슷하거나 좀 더 저렴한 느낌이네요. 그래서 결론은 피가 붙긴 할 텐데 2억, 3억 이렇게까지 상승 여력은 있지 않고 1억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입력은 서울 그 어떤 입지보다 강력한 교통호재를 가지고 있는 곳 중 하나죠. GTX B, C노선 모두 들어오고 서울 내부를 순환하는 4량짜리 작은 열차인 서울 경전철 호재도 두 개나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어떤 분들은 되게 선입견을 가지고 이 청량리 일대를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는 사실 서울 3대 홍등가로 불렸었죠. 제가 대학교를 이 근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자취를 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청량리역 롯데시네마에서 영화만 딱 보고 밥은 딴 데서 먹었어요. 그만큼 살기 좋은 동네라는 인식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가보니 예전에 청량리역은 완전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사실 투자해서 큰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저평가일 때 사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때 파는 게 진짜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서울에서는 청량리가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실제 청량리 임장기와 곧 분양하는 청량리 롯데캐슬에 대한 청약 정보, 그리고 청량리 일대 소재를 전부 분석하여 이 영상 만들었으니까 청량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청량리 호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교통 호재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량리의 교통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죠. 부동산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인드는 바로 비교예요. 다른 지역보다 해당 지역의 좋은 점, 그러니까 이 입지 간의 프리미엄이 있어야 가격이 오릅니다. 청량리는 교통 측면에서 확실한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들어와 있는 1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경춘선과 수인분당선. 사실 이 노선만으로도 서울 중심지와 판교 분당 등 핵심 업무 지구를 아주 쉽게 갈수 있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전철 사업 계획에서도 청량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북선, 그리고 청량리에서 시작해서 신내까지 서울의 오른쪽 부근을 이동할 수 있는 명목선과 청량리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서울 내부에서도 청량리의 교통적인 프리미엄이 지금보다 훨씬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30년 개통 예정인 GTX B 노선을 한번 보시면 특히 서울역과 일자리가 많은 여의도역까지 세종과정밖에 소요되지 않아요. 실제로 개통이 된다면 청량리에서 여의도역까지 15분도 채 걸리지 않을 것 같네요. 실제로 이미 가격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실제로 제가 부동산 문 앞에 붙여져 있는 걸 찍은 건데요. 14억 미만으로 매매 무이는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가 36평 기준으로 10억 원짜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벌써 피가 4억이나 붙었네요. 최근 부동산 경기 상승이 대득의 바운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임장을 가보면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현장으로 들어와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14억 미만으로 문의를 받지 않는다고 한 아파트가 바로 이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롯데캐슬 스카이 L65라는 아파트고, 1425세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400세대 정도의 대단지 아파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시면 청량리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향후 청량리 일대 아파트 시세를 견인해 나갈 청량리역 부근 대장 아파트라고 볼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 아파트를 보면서 느낀 점이 이 아파트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보면 카메라에 다 담기지 않을 정도로 이거 찍느라고 거의 지금 바닥에 누웠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높이 있고, 이 높은 층수 때문에 오히려 더이 아파트가 되게 좋아 보이고 프리미엄이 있어 보이는 하나의 이제 청량리일 때 랜드마크적인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 주변에 보면 부동산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뭐 시세도 제가 대략적으로 찍어봤는데, 여기 잠깐 스탑하고 보실게요. 한양수장인 이제 매매 14억이 올라와 있고, 뭐 조합원 물량도 이렇게 볼수 있고요. 뭐 전세는 36평 기준에서 5억에서 7억 정도, 뭐 이런 재기 사구역 25평 매물도 볼수 있고, 이거 제가 찍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부동산 사장님들이고 문제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바로 내릴게요. 네. 상가에서 걸어서 아주 바로 앞에 진짜 이게 너무 역세권이다. 난 여기 아파트 나 사고 싶어 솔직히. 제가 실제로 친구랑 이 청량리 일대를 걸으면서 제가 실제로 한 말인데요. 제가 진짜 살수 있는지 한번 시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세 먼저 간단히 살펴볼게요. 여기 청량리역 바로 앞에 있는 저희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가 저희 청량리 부근에서 시세를 견인하고 있는 청량리역 부근 대장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매매 실거래가 된게 14억, 거의 15억 가까이 이제 실거래가 됐고, 현재 전체 면적으로 보지 말고 뭐 36평 기준에서 한번 거래가 보시면은 매매가 지금 12억 정도에 올라와 있는 게 가장 저렴한 매물이고요. 저층 기준 12억이고 뭐 13억, 고층은 13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이 지역 구축 아파트도 한번 보시면은 전농 신성 미소지움이란 아파트가 청량리역 300세대 정도의 이제 아파트인데 76제곱미터 기준으로 7억에 매매가 됐고요. 현재 국민평수인 34평 기준으로는 11억의 매매가격이 올라와 있고,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 정도이기 때문에 딱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청량리역이랑 조금 떨어져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2000년도식 아파트고 전동 삼성 레미안이라는 아파트인데 59제곱미터 기준 매매가가 현재 7억에 올라와 있고 실거래가는 6억 9천에 매매가 됐네요. 여기 휘경 초등학교 있고요, 휘경 중학교 있고, 이 전동 초등학교 있고, 이 주변 아파트촌이 먼저 형성되어 있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학군은 살짝 좋지 않지만은, 그런데 아파트 다 입주되고 나면은 그런 학군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량리역 인근의 동아 아파트 보시면은 매매가격이 6억 정도, 그리고 까지 큰게 30평인데 한 9억 정도의 매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제가 아까 10억이라고 했잖아요.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보다는 이제 저렴한,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의 입지가 그렇게 좋은 동네는 현재 청량리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이 청량리역의 교통 호재, 그리고 이러한 저희 정비 구역들이 다 완성이 되고 난 이후의 청량리는 그렇게 서울에서 하급지 정도의 입지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저가의 입지를 미리 선점하시고 싶은 분들은 청량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투자처가 될수 있겠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이 청량리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와 보시면은 용적률 때문에 말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용적률이 커지니까 오히려 아파트가 고층으로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이게 도색도 이제 굉장히 멋있게 했고, 이제 여기 옆에 아파트는 이미 입주 시작했고, 여기는 아직 공사 중인데 아마 올해나 내년쯤에 이제 다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파트 나와가지고 이제 지하철 가는 길, 저희가 버스 정류장이고 여기 이제 지하철 가는 길인데 뭔가 공사 중인 표시가 되어 있고요. 버스들로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도 버스, 저기도 버스, 저기 맞은편에 이제 아파트도 있고. 이때가 평일 제가 퇴근하고 왔으니까 6시, 7시쯤이었을 텐데, 아마 퇴근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 청량리역 일대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저희 분석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프리미엄이 생긴다, 이쪽으로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왜냐하면 그첫 번째로 청량리역 자체가 정말 강력한 교통 호재를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GTX B, C 노선뿐만 아니라 서울 내 경전철 노선이 굉장히 이제 큰 교통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것이고, 두 번째로 인근 지역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재개발 재건축 끝나고 난 이후의 모습을 생각해보면은 이 동네 자체가 굉장히 신도심적인 모습을 갖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세 번째로 저희 친구 인터뷰에서 제가 느꼈듯이 현재 굉장히 저평가된 입지라고 저희 볼수 있는데요. 아직은 저희 아직 도시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살기에 안 좋을지 몰라도 재건축과 재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신도시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면 프리미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네 번째로 청약으로 만약 이 주택을 취득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서울에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8억이라고 치면은 계약금인 10%, 그러니까 8천만 원만 있으면 서울 아파트에 분양권을 취득을 할수 있으니까 이제 투자로서도 메리트가 있죠. 또 마지막 다섯 번째, 저희가 7월 10일에 분양하는 청량리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시기가 2016년이에요. 이때가 서울 공급 물량이 굉장히 적을 때입니다. 이제 공급 물량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을 확률이 아주 크기 때문에 투자처로서도 아주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 청량리 부근이 저희 최근에 분양해서 난리가 났던 흑석 자이처럼 엄청난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또 없어요. 청량리역 부근에서 이제 실거주를 하실 분들만 조금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적은 투자금으로 또 서울에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도 이 청량리 부근이 투자처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